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공트 도전기 극한 상사. 장인턴,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? 어제 오후에 병간에더니 뭐야, 쌍수했어? 매몰? 절개? 후티성형 뭐 그런 거야? 아, 어제 감기 약 먹고 누워서 잠깐 드라마 보는데 너무 슬퍼서 롬곡 업룹했거든요. 아, 물론 남주랑 여주가 헤어지는 장면이 좀 가뿐싸긴 했지만 완전 열루 심쿵했어요. 가뿐이가 어쩌고 지상렬이 어째? 아? 아니, 가뿐 쌓이긴 했지만 열루 심쿵했다고요. 뭐야 조대리, 그 장인턴 교포 출신 아니지? 유럽 동남부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르보 크로아티아 이런 거 전공하고 온 거 아니지? 아! 9601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생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팀장님은 진짜 신조어는 1도 모르시는 거예요? 1도 모른다니, 이봐 조대리, 나 박팀장이야. 1중도 둘은 몰라도 하나드다니, 일만 하는 바보, 내가 바로 1팀장이라고. 아, 저기요, 제가 세 분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, 이 정도면 누가 동시통역사라도 붙여줘야 할 것 같은데. 세 분 계속 말씀 나누시겠어요? 그냥 빨리 접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? 어, 배고프다. 아니, 이게 지금 내 잘못이야? 요즘 젊은이들 말이야, 퍽하면 멀쩡한 말을 줄이지 않나. 우리 때는 말이야. 어?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우리 때도 말 줄이는 거 있었던 거 아시죠? 심지어 1920년대에도 신조어가 있었대요. 신조어는 있어도 줄임말은 없었겠지. 아, 줄임말도 있었는데요? 팀장님, 모포가 뭔지 아세요? 모포. 뭐? 모포? 모포 위에다 민화 투치면 그 배맞는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다고. 설마 내가 그걸 모르겠어? 아, 보던 보이의 줄임말 못 보거든요. 뭐 진짜야? 그럼 나 증조할아버지한테 증할,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임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야? 아이고 조상님, 제가 말 줄이는 걸 제가 몰라 뵀어요. 죄송해요. 오늘 극한상사에서 함께한 이야기, 바로 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신조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, 이 신조어의 사전적 정의인데요. 셀러리맨, 핸드백, 다혈질, 감상 같은 이런 단어들 역시 1922년에 출간된 한국 최초의 신조어 사전, 현대 신어서기에 등록된 말이었다고 합니다.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백, 전업주부, 신세대 이런 단어 역시 1950년대, 60년대, 90년대 등장했던 신조어고요. 물론 이 신조어들의 70%는 10년 안에 자연히 소멸되고 그 밖의 언어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어가 된다고 합니다. 지금 2019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신조어들 중에 10년 뒤, 20년 뒤 평범한 단어로 살아남게 될 그런 표현들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? 왠지 이 단어만큼은 신조어가 나중에 신조어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게 될 것 같다, 살아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들, 단어들, 혹은 아무리 신조어라도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. 퀴즈 정답도 좋고요.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.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